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롯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장하기 위하여 그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인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으로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성문 앞에서 이 보아스가 장로와 또 성읍의 증인들을 모아놓고 이제 엘리멜렉과 그리고 이제 그 나오미의 며느리가 되어서 이방 나그네가 된 그러나 약속의 땅에 그의 남편과 또 시아버지의 유산과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 룻이 과연 이 땅에 편입되느냐 또 이 땅에 일원이 되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의 그런 운명의 기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엘 제도, 즉 기업을 물으는 제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기업을 이루어가고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그런 절묘한 하나님의 안배이고 또 공동체적인 배려입니다. 그러나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살아있는 교제가 있어야 말씀과 또 율법은 진정히 울타리가 되고 그들의 보호막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이스라엘에서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유명무실합니다. 그리고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의 공동체를 돌보고 또 이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놓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자기를 내어놓겠습니까? 그런 시대가 이미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룻은 제도에 기대지 않았다. 사람들의 호의에 기대지 않았다. 그리고 그 베들레헴이라는 빛바랜 무대에서 선 사람들의 그 배역에 기대지 않았다. 그럴 수가 없었다. 나오미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만 나오미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룻을 타작마당으로 또 보아스의 타작마당으로 보내고 밀어넣었고 또 그 만남을 기대했습니다.
오늘 이제 룻기의 마지막 무대는 모압과 베들레헴과 밭과 타작 마당에 이어서 성문 앞에서 펼쳐지는 다섯 번째 무대입니다. 보아스가 이 상속 절차와 결혼 절차를 밟아 나가는 이 성문 무대 두 장면으로 되어 있는데 보아스가 다른 상속자, 다른 고엘을 대면하는 장면. 제가 가짜 고엘이라고 말했던. 가짜는 아니죠. 진짜이죠. 그런데 그가 거부할 권리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해관계의 득실을 따지다가 결국은 거부하죠. 그 가짜 고엘과 진짜 고엘, 보아스와 아무개, 그 다른 상속자는 아무개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그의 이름이 거론될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보아스가 자신과 룻의 결혼을 확정하는 장면, 그래서 모든 사람의 축복을 한 몸에 받는 장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룻기 전체의 끝맺음은 이제 여인들의 그 축복, 또 오벳의 그 축복, 자손의 축복으로 결말을 맺고 있고, 그 마지막에는 족보가 나옵니다. 다윗 왕에 이르는 족보가 나오는데 베레스의 후손 보아스가 아들 오벳을 거쳐서 다윗의 조상이 되는 것이 그 마지막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이 공동체에 편입되고 이 상속과 결혼이라는 당연하지 않은 굉장히 극적인 전혀 다른 결말이 나올 수 있고 지금까지 번번이 그래왔던 이야기가 마치 정해놓은 각본처럼 순적하게 보아스의 그 마음의 중심대로 이루어져 가는 그 이야기는 12절에 걸쳐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몇백 년이 흐르는 적어도 300년 한 세대가 25년이라고 한다면 당시에는 실제로 25년 넘죠. 그래서 10대 약 300년의 세월이 다섯 줄에 쉽게 지나가 버리는 그만큼 오늘의 이 사장의 사건은 굉장히 중요하다. 개인의 결단과 거부와 또 생명이 생명을 낳고 생명이 생명을 거두고 생명이 생명을 보존하는 일, 이것은 굉장히 긴장감 있고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또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그것은 제도와 또 커리큘럼과 과정의 문제가 아니다. 커리큘럼 과정 같은 말이죠. 그게 아니라 인격적인 반응과 응답의 문제입니다. 생명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 또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을 축복할 때 항상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전공과 그런 직업을 갖도록 축복합니다. 생명을 살리면 소방관이 돼야 되느냐 아니면 인명구조원이나 또 중증외상학과에 가서 헬기를 타고 재난당한 사람들을 구해야 되느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그 중에 일부일 뿐이고 이번에 청소년 아카데미에 그 배우 한 명을 섭외했는데 와서 우리 학생들에게 간증도 하고 또 토크쇼도 하고 우리 아이들은 연예인을 좋아하니까 또 어마어마한 선망과 호기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꼭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세계에 대해서 근데 성경 공부를 두 그룹이나 인도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문지인인가 저는 탤런트를 잘 모르니까
그러면서 신실한 사람인데 보니까 활동을 많이 하고요. 또 연예인 그룹들을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또 겸손하고 소탈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들에게도 간증하고 개런티 없이 우리가 항공과 이런 일체만 부담하고 와서 하는데 한 사람을 동행해야 되는데 이코노미로 오겠다 그리고 대가 없이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보니까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전공도 그러면서 본인의 위치를 이용해서 이제 간증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는 건데 자기가 유명해지기 전에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옳은가 내가 또 영향력이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소극적이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많이 회개했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쓰임받아야 되겠다 그런 점에서 필요한 공부도 한 것 같아요. 이 모든 것들이 연기자이지만 그러나 생명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 그런 거죠. 우리가 레스토랑을 하면서도 생명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레스토랑에서 서빙하는 사람들이 노을룩 서비스만 하지 않아도 굉장히 생명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갖다 놓으면서 이렇게 가져가면서 아 저기요 그러면 다른 데 보면서 네 그리고 저기 음료수 그러면 안 보고서 또 사람은요 얼굴만 보고 눈웃음만 지어줘도 생명을 살린다. 우리 아이들은 쳐다보고 눈 맞추고 이름만 불러줘도 생명을 살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기도 제목이 없어요. 다음 세대를 우리 교회 아이들 20명만 이름으로 알게 하여 좌시 없어서 그래서 주일날에는 내가 10명만 이름을 부르도록 그리고 가서 애들하고 하이파이브도 하고 그 제가 전도사 때 이제 섬겼던 교회에 그 운동권 학생들이 많았어요. 대구인데 대구는 원래 보수적인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학생들 중에는 이제 운동권 아이들이 많았는데 저희 교회에 그 운동권 아이들이 많이 몰려 있었어요. 지금은 아이가 아니라 이제 늙었죠 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런데 그 장로님들은 당연히 아무도 그런 분들이 없었고 또 공직에 계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무실로 이 보안이나 아니면 이 그쪽 보안대 뭐 경찰 또 뭐 안기부 이런 사람들 자꾸 찾아온대요. 장로님들에게 가서 그 교회 청년 중에 이번에 또 시위에 연루된 사람들이 있는데 방송국 앞에서 뭐 화염병 던진 아이들이 그 중에 있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자꾸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직장에서 위태롭고 자꾸 이렇게 압력을 받는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 그 전화국장을 하던 장로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꼭 청년들만 보면은 누군지 모르잖아요. 청년들만 보면 가가지고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끼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걸 되게 부담스러워했어요. 그런데 워낙 친근하게 가서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는 못하고 그래서 대충 봐가지고 찍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그래서 가가지고 어깨를 이렇게 잡고 그러면서 야 있잖아 그래서 예? 나도 옛날에 데모했대. 저 안 했는데요? 그래 아는데 공부 열심히 해라. 만나는 애들마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장로님 옆에 오면 부담스럽다고. 그런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싫은 것 같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싫은 것 같지는 않았다.
그래도 잔소리를 하더라도 어깨를 안아주는 분이 싫지 않았다 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 이름만 불러줘도 아이들은 좋아합니다. 어? 저분이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어떻게 알기는 니들 이름이 다 은자가 들어가거나 뭐 대충 그렇잖아. 예, 그렇지만 아이들에게는 자기가 인격적으로 예, 구별된 존재이고 그리고 나를 식별해주고 나를 이렇게 바라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인격적인 경험이에요. 예, 우리가 집회에서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났다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지만 뭐 눈물이 나면 만났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뭐 기도하다가 뭐가 터지면 만났다고 하는 건지 모르지만 대충 눈치를 감을 잡으니까 그런 걸 보고 주님 만났다고 하는 것 같죠. 그런데 그 만났다고 하는 게 너무 좋은 거죠. 그 만남의 광장, 그 트레풍트에서 우리가 어떤 인격을 만나고 그가 나를 알아보고 그리고 바라보았다는 것, 내가 그를 바라보았다는 건 인생의 결정적인 사건이죠. 그건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라본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서 바라보시는 거죠. 그가 나를 주목하여 보는 거죠. 그러면 벌써 병은 절반은 떠나는 거예요. 의사와 대화를 하면요, 벌써 증상이 많이 사라지기도 하고 또 치유가 시작됩니다. 아, 이렇게 되면 되겠구나.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아, 큰 것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사가 자기를 바라본다는 사실에서 벌써 절반은 나은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복음의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다 쓰임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성도들은 설교자를, 목회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예. 어떻게 해요? 예. 쳐다봄으로써, 바라봄으로써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을 감고 있으면 바라보지를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집단 수면에 빠지면 설교자는 죽습니다. 예. 그들이 간이 상하기 전에 설교자가 속이 상해서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바라봐야 해요. 예. 어느 교회는 그래가지고 아예 그 구호를 외쳐요. 목사님이 탁 올라가더니 은혜는 다 같이 따라합니다. 은혜는 눈으로 받는다. 그러면 눈으로 받는다. 설교는 눈으로 듣는다. 할렐루야. 눈으로 듣는다. 좋은 얘기 같은데 우리도 그거 써먹으면 예, 이단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눈으로 듣는 거죠. 어쨌든 보아스와 룻 얘기를 하다가 지금 예, 사정없이 옆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룻기의 그 이야기는 한 불행한 가정을 하나님이 바라보셨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빛을 비추셨고 또 하나님의 그 전개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데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비칠 때 역시 작은 스텝들과 그 작은 마음의 결정들 저는 이것을 버튼이라고 불렀고 우리가 영적 습관의 가장 중요한 원리로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두 갈래 길 앞에서 하나님의 답을 누르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은 무대가 되고 그리고 우리들의 이야기는 역사가 되고 그리고 우리들이 관계하고 바라보고 쓰임받는 모든 것들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된다. 그 다른 아무개는 그 기업 물을 짜는 그 엘리멜렉의 토지를 자기가 맡아주고 그리고 이방 그 과부가 된 여인을 자기가 거두어 드리는 그 일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그리고 자기의 일에 이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버튼을 사용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중요한 선택의 기회였습니다. 우리는 이성을 발동시켜서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반대될 뿐만 아니라 별로 쓰일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가만 생각하는 거죠.
내가 그럴 자격이 있는가? 그럴 자격이 있었다면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을 보고 우리에게 은혜 주실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시기 전에 하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 일을 행하셨고요.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셨고 주목하셨고 손잡아 일으키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때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초대에 내가 응하는 버튼을 누르면, 제가 어제 세례교육을 하면서 세례교육 하신 분들에게 그랬어요. 항상 복음의 비밀, 복음은 좋은 소식이지만 그런데 뭔가 비밀이 있다. 세 가지 비밀, 그 중에서 첫 번째 비밀, 첫 번째 비밀 안에 또 세 가지 비밀, 비밀이 많다.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데 이분들이 다 라인겔렉트, 다 걸려들었어요. 이렇게 은혜에 걸려들어서 이 은혜를 어떻게 할 거예요? 은혜 안에서 살 거예요? 그랬더니 전부 다 아멘이라고 하는 걸 잘 모르니까 네. 그래서 내가 여러분 큰일 났다. 함정에 빠졌다. 이제 버튼이 눌러졌는데 이 은혜를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굉장히 깊은 경험이어서 이제 잘 도망가지 못한다. 이제 완전히 걸렸다.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큰일 난 게 또 하나 있다. 여러분이 이제 세례교육에 들어오면서 이름 다 팔렸다. 중보팀이 여러분 이름 갖고 날마다 기도한다 지금. 그랬더니 예,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잠깐의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의 선택 아무도 몰라요. 예,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예, 이미 그문 안에 들어서 있는 거죠. 예, 이미 그문 안에 들어서 있고 예, 운명의 시침은 돌려져 있는 거죠. 오늘 이야기는 그와 같은 것들을 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오미의 돌아가려는 결정, 또 시어머니를 따르는 룻의 결정, 그리고 타작마당으로 나가려는, 그것을 슬프고 처량하고 괴롭고 비굴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기대로 나아갈 때에 빈손은 채워지고 고통은 기쁨이 되고 불안정은 안정이 되고 절망은 소망이 되고 상실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축복의 작은 실마리는 축복의 아름다운 성취로 이어지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 룻의 호칭은 이 보아스에 의해서 계속 계속해서 바뀌게 되는 거죠. 예.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거기에서 보아스는 나의 아내, 그리고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 일곱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이런 존귀한 명칭으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나오미는 가련한 귀향녀에서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는 손자의 양육자가 되고, 보아스는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한 사람들을 거두어주는 적선을 베푸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기업을 부르는 진정한 유력자가 된다는 이야기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멜렉까지 거기에서 신원의 대상이 되어서 그 떨어진 명예가 다시 회복된다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현재를 회복시킨다. 그래서 과거에 얽혀있고 꼬여있고 잘못되어 있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내 안에 임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정리가 된다. 아,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군요. 그래서 과거에 그런 아픔이 있었던 것이군요. 그런데 오늘 내가 그 주의 은혜 안에 있고 그 밝은 빛 안에 있으니 과거의 모든 문제들이 디코딩되고 해명되고 이해되고, 아하, 그렇게 되는 것이군요. 예. 그러나 은혜가 없는 인생은요, 현재가 없습니다. 과거의 쓰라림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쓰라림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늘 전전긍긍하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그래서 뭔가 준비하고 준비하고 준비하려는 것인데 준비가 안 되죠. 네, 오늘 내 발밑이 허전한데 준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완벽주의자일수록 현재가 불안하죠. 그리고 뭔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늘 달그닥거리지만 그러나 시험 공부까지는 준비할 수 있었죠. 네. 그런데 그 이상의 것은 준비되는 게 아니죠. 공부 잘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마음속에 늘 불안과 염려가 사실은 많은 거죠.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멘붕에 빠집니다. 자녀의 일이 어려울 때 그들은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준비할 게 없기 때문이죠. 은혜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현재를 비추시기 시작하면 우리의 과거가 이해되고 그리고 미래는 준비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예, 보아스는 성문 앞에 앉아서 법적 절차를 밟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걸음대로 모든 것들을 진행하고 10명의 장로들과 함께 또 기업무를 다른 이와 함께 이 모든 일들을 원만하고 또 은혜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예정하신 일들을 알게 하는 성문 앞은 축제의 장소가 되고 또 하나님의 기업의 선포의 그런 무대가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그래서 여러분 과감하게 선포하고 입 밖에 내십시오. 또 주님 앞에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말하십시오. 주저하는 사이에 10년이 갑니다. 우리 성도들을 제가 보니까 그래요. 예. 믿음에서 잠수 타고 10년 갑니다. 그리고 10년 전에 은혜 받았을 때보다 조금 더 달라지지 못한 모습을 종종 보기도 해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계속 달려갈 것입니다. 내가 버튼을 눌러야 하나님의 빛이 임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 내게 임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이 고비 넘기면 그 고비가 10년 가고 20년 갑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일어서지 못하고 주저앉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네, 내가 전성기가 되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그러나 그 사이에 나는 점점 내려앉고 사람들은 나를 잊습니다. 내 이름을 잊고 내 얼굴을 잊고 내 빛나는 모습을 잊습니다. 네, 그러기 전에 석양이 비끼기 전에 노을이 비끼기 전에 노을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단추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것이고 예, 그 다음에는 성문 앞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 당신의 집에 들어가는 여인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사람들이 모여서 부러워하고 또 축복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낮은 자존심으로 예, 나는 뭐를 바라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이에요. 저도 대표적으로 겸손했던 사람이지만 그게 얼마나 비굴한 자기 비하요 그리고 복 없는 태도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꾸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꾸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셨도다. 비천한 요정을 돌아보셨도다. 마리아의 노래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었도다. 주님께서 내게 소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턱도 없는 선포도 많아요. 예. 계산을 해보면 안 되는 것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가 가진 것은요 빼앗긴 땅 그리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헐값과 같은 누가 그것을 사주고 누가 그것을 이어줄까 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에 나서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빛을 비춰주셔서 그리고 빛이 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것도 아무리 하잘것없는 것도 하나님께 드린 것은 헛되지 않는다. 제가 청소년 아카데미
실무적으로 일을 볼 분들하고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생각해봐라, 생각해봐라. 예. 또 뭐가 부족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나 생각해봐라. 예. 여기까지 오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과 아이디어 또 필요성, 예. 그거 붙잡았고요.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무슨 방송국 PD를 데려온 일도 없고 무슨 교육부 산하의 연구위원들을 갖다 모아놓은 일도 없고 그 다음에 뭐 후원하는 엄청난 파운데이션을 데려다 놓은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작은 씨앗들이지만 하나님이 그걸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중에도 뭐 청년도 있고 장년도 있고 자기 소원을 하나씩 얘기하는 그거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거 다 살렸다.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그러니까 비관하지 마라. 그러니까 뭐 없다 하지 마라. 우리 아주 디아스포라는요 그 말에 너무나 이골이 잡혔어요. 없다 뭔가 안 된다 부족하다 그런 거 우리가 싹 쓸어서 쓰레기통에 넣고 하나님께서 주신 씨앗만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일으키실 것이에요. 룻기 4장은 우리들의 그 아름다운 결말과 해피엔딩 축제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축복의 씨앗이 결과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작은 소원. 우리가 정일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나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택지에 우리가 흐느끼면서 주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그 마음의 결단을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예 역사의 지렛대로 만드시는 것이에요. 오늘 또 여러분에게서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과 또 아름다운 응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표가 납니다. 마음에서 주님을 향해서 결정 있는 사람은 언제나 표가 나더라. 제가 CBMC 멤버들 파리에서 보니까 그래서 다 배지를 달고 오기로 하니까 다 배지를 달고 왔더라고요. 우리 팀만 달고 왔어요. 다른 데는 단분들이 없더라고. 그리고 뭐 넥타이를 양복을 입고 오기로 하니까 다들 정장을 입고 수트를 넣어가지고 와서 딱 해가지고 나왔어요. 저는 날도 덥고 그런데 다들 이렇게 티셔츠 차림으로 오면 나도 그래야 되나 할까 하다가 그래도 양복을 입고 갔더니 안 그랬으면 큰일 날 뻔하다. 우리 성도들이 와가지고 딱 양복 차려입고 우리 성도들만 그렇게 양복을 다 차려입고 왔어요. 물론 드레스코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랬겠지만요. 그리고 주저함이 없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게 마음의 결단이 있기 때문이라는 걸 저는 알죠. 여러분도 알죠. 큐티하고 결단하고 말씀 앞에 결단하기 때문에 하는 거라는 걸 우리가 다 알죠. 저 사람 왜 저랬는데? 결단했거든. 그 뭔데? 뭐 하는 거야? 그 교회는 이상한 교회인가? 뭐를 하기 때문에 뭔 결단을 자꾸 한대? 그런 거죠. 말씀 앞에서 자기 마음을 정하는 거죠. 중심에 정하니까 그게 표가 나요. 남자들이 원래 이렇게 뭔가 이렇게 머리가 많이 돌아가면서 말꼬리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약간 그러는 건데 그렇지 않은 거죠. 단호하고 분명하고 명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게 너무나 표가 나요. 너무나 표가 나. 그 사람들은 하는 일이 잘 되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지 않은 이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바람 한 번만 불면 다 휙휙 날려서 인생 자체가 존재 자체가 흔들려요. 물론 우리가 자기 만족에만 빠져있을 때는 아니지만 때가 급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요? 주님이 아시지. 코로나 날 줄 알았어요? 전쟁 날 줄 알았어요? 이 계명천지에 전쟁 날 줄 알았느냐고요. 또 뭐가 어떻게 될지 세상 탓만 하고 있을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 주님이 이루시는 일 앞에 우리는 성문 앞에서 선포하면 되는 것이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선포하고 우리가 여기 모인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린 이들 우리 마음의 영적인 에너지를 주께 드려서 주여 우리들의 3차원에 개입하시고 주님의 빛을 비추시고 주님의 대본을 이루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 있나이다.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